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힘이 되어야만 합니다. 보수의 가치는 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의 분열은 없애고 국민이 공감하는 보수의 가치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보수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안동현입니다. 우선 발표 시작에 앞서 어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 후보 안동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의힘이 그리고 우리 보수가 다시 한번 정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깊게 고민을 하고 지금 현장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저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당원 동지들을 만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당의 일이라면 늘 그랬듯이 나섰습니다. 정책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투쟁 현장에서 나가서 싸우기까지 저는 언제든 열심히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의 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수가 항상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만들고 일으킨 건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시대에 앞선 비전을 제시하고 시대를 이끌어 나가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건 우리 보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을 필두로 한 진보 세력에 우리는 허심탄회하게 말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회를 장악하고 심지어 청년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포퓰리즘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우리 보수는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저 안동현은 청년 최고위원이 되어서 반드시 민주당과 싸워서 보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2030 세대는 돌아서고 당내에는 분열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여기서 혼란을 겪을 때가 아닙니다.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일으켜서 보수를 이끌어 나갈 정당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자강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 강해져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민주당의 실책을 기다리고 민주당의 반사이익으로 승리를 기대하는 웰빙 정당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강하게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 강하게 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오늘 보수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의미로 여섯 가지의 약속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 스피커를 육성하겠습니다. 싸울 땐 싸우고 말할 땐 말하는 청년 스피커들을 육성해서 강한 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원 활동 매뉴얼을 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되어도 당협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원 활동 매뉴얼 TF를 구성을 해서 당원 활동 매뉴얼을 제작한 뒤 이것을 배포하여 당원 활동 활성화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참여 개혁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연금, 노동, 개혁 등 모든 개혁 과제들은 전 세대에 걸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금투기만 보더라도 2030 세대는 전무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개혁과제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논의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대적 과제들을 만들어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청년 조직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중앙대학생위원회를 부활하고 중앙청년위원회를 활성화하며 동시에 청년지방원협의회를 명문화를 하겠습니다. 각 조직은 각자만의 영향을 가지고 또 그들만의 아젠다와 그들만의 수기를 통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할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광범위한 청년 조직을 나아가게 되기 위한 전진 기지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학교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제도화돼야 됩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수를 배우고 보수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분화된 공천할당을 하겠습니다. 청년이니까 라는 명분 없는 청년 공천할당, 이런 거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당내 출신이거나 청년위원회 출신이거나 정치학교 출신이든 각자의 몫을 나누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어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보수의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 최고위원 안동현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